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지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골드같이 이렇게 이제 고점 갱신을 하고, 그리고 저항받는 라인들, 그리고 매수와 매도 시점들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가지 매매 노하우와 전략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제 가끔씩, 나오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선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신다면은 이건 상당히 좀 수월한, 그리고 가장 쉬운 그런 매매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매매 기법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평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선을 일단 활용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배열 흐름인 이제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정배열, 역배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이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 멘토십 교육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오늘 안 알려드리고, 일단 요걸 좀 아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을 매매하실 때 맥점들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알려드릴 할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매우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골드 차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골드 차트를 보든 오일 차트를 보든 뭐 나스닥이든 아니면 주식 이든 뭐 예를 들어서 ETF든 간에 항상 차트는 이동 평균선 매매 기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고, 보통 이제 이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 저항 이런 라인들이 항상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그러한 위치들을 일단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한다면은, 이제 앞전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 매도 쪽 대응으로 일단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평선보다 캔들이 아래쪽에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올라오면은 아래쪽으로 매도 패대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매도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스권 대응을 했었는데, 위에 21선 저항이 있고 아래는 지지선이 있죠. 이러면은 이 안에서 가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제 박스권 장세,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유리한 장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이 5일선이 1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구간 자체가 이제 골든크로스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21선이 이제 이렇게 우하향인 상태에서는 아래쪽에 이제 지지를 받고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 매수 라인을 1830과 1820 매물대들 제가 잡아드렸었고, 요때 이제 최근에 1830과 1820 매물대들에서 수익을 좀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물대들을 제가 좀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냈었는데, 매물대 전략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이든 주식이든 간에,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건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매물대 설정까지도 여러분이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교육은 따로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1830과 1820 매물대, 즉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이 공간에서 정배열 상태가 만들어졌었고, 이때 저점 매수 대응으로 전반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는 저희가 이제 1850 쪽으로 일단 대응을 할수 있었고요. 1850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 자, 그러면 위에 이 네모 박스 쳤던 구간은 매도 구간으로 우리가 일단 그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냈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동그라미 친 구간은 우리가 이제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냈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1850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이평선들이 이때 당시에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위로 올라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이때 제가 이제 1850 매물대 매수 라인과 1840 매물대 매수 라인들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었던 그런 위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1선 저항을 돌파를 해버렸고,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61선 매도 자리와 그다음에 121선 매도 자리를 잡아드렸었어요. 61선 매도 자리는 무너졌고요. 121선 저항대는 일단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위치는 1900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 위치에서는 어떻게 올라가죠, 얘들이? 자, 보세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에서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0. 자, 1900에서는 일단 저항이 나올 것이고, 그죠? 자, 1880은 61선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지세가 나올 것이고, 아래쪽에 이 파란색 선 5일선인데, 여기와 11선. 5일선 11선입니다. 5일선 11선, 여기는 이제 61선, 저위는 이제 121선 라인인데,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나는
스윙 매매를 좀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자, 그런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어디 시점들을 노려야 되냐면, 이제 매수는 이제 이런 1880이라든지 또는 1870이나 60 매물대 이런 자리를 노려야 되고, 매도는 전일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저항이 나왔던 이러한 위치들을 매도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이제 1900에서는 매도를 걸면 되고, 1880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손절은 20, 30틱 정도 걸고, 이제 5일선 매물대가 전일 저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전일 저가쯤 오면은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잡는 플레이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 매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좀 더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1870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골드의 흐름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인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00에서는 저항이 나오는 게 확실히 보여주었고, 121선 매물대는 강력한 저항을 보통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매도로, 아래쪽에서는 이제 매수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장대 양봉이 연속 며칠 동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평선들이 골든크로스를 만든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만큼 받쳐주는 매물대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들은 다시 한번 더 1880이나 1870 매물대들을 한해 지지선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지금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매매를 좀 오래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평선의 흐름이라든지 이 매물대들을 좀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대들 위주로 보통은 걸어놓고 좀 개인적인 볼일도 보고 그렇게 운동도 하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체결되면 그때 가서 뭐 청산 걸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지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매물대들 위주로 하신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저런 매물대들을 기다려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가 손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다시 좀 어느 정도 돌아오게 돼요. 그때 털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알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제 이 손실을 최대한 얼마까지 볼 것이고, 그 물렸을 경우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급적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은 바로 이제 저런 최적의 그 라인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든서프 아카데미 오시면은 이제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지고, 사실 이제 케이스별 이제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스윙 매매나 변곡 매매나 캔들 매매들이 있습니다. 좌측에. 그럼 예를 들어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고점 매도, 대형 박스권 매매, 초고점 매도,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매매, 하방이 크게 열렸을 때 매매,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항상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배워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매매 기술입니다. 매매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습득을 하고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름의 이제 고수까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 나만의 매매 노하우, 기술을 습득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그냥 걸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무작정 막 어떻게든 막 쥐어짜서 먹겠다. 뭐 스캘핑 매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스캘핑 매매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짧고 이제 손절도 짧겠지만 매매 횟수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편하게 벌었느냐, 그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스캘핑 자신 있는 분들은 스캘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데이트레이딩,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로 매매하신다, 그러면은 일봉상 이평선 매매 전략도 여러분들께서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데이트레이딩 할 때 이제 제 분봉 차트와 그 다음에 일봉 차트들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봉을 보면서도 매매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봉을 볼 줄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 있는 호가창만 보고 매매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선물 제대로 배우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